고객에게는 팩감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긴 해요. 조여 붙인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잡았습니다. 백이 따내더라도 이으면 이거는 백이 다섯, 두순데 흙은 세수죠. 네. 둘, 셋, 넷, 다섯, 일곱. 네, 조여 붙입니다. 뭔가 백이 변수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것은 이쪽을 끊고 나서 붙이는 건데, 단수 치는 순간 어차피 이것은 백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을 따내더라도 흙이 한 점을 따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날, 백은 어차피 둘, 두수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버티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는 돌을 거둘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흙은 이쪽을 이었을 때 혹시 이쪽을 끊는 게 신경이 쓰인다면은 먹여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돌을 거뒀죠. 네. 이곳부터가 흐름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의 곳이었어요. 네, 그쵸. 지금 복귀하는데 가장 먼저 손이 왔다는 게그 자리가 네. 가장 아쉽다는 얘긴데, 한칸 뛰는 걸 말하고 있네요. 네, 저도 한칸 뛴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다면 김경훈 선수가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후반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데요. 2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 하늘 내리네 가옥준 선수 불결승을 거둡니다.